안녕하세요. 헤어 디자이너 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스타일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오늘 전체적인 포인트는 사이드 느낌에서 형태감을 좀 많이 좀 주는 느낌의 형태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아시죠?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오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호리존탈 패턴으로 잡아서 90도 느낌으로 패널 자체를 약간 변형하면서 다시 이렇게 엘리베이션, 변형, 다시 다이거널성 가다가 버티컬 느낌으로, 버티컬 가다가 원베이스적인 느낌으로, 직진하다가 디렉션하다 느낌으로 커트를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호리존탈 느낌을 잡고 90도 느낌에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지베이스적인 느낌을 많이 주든지, 뭐 이거는 선생님들의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커트를 추구하는 느낌에서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레이프 라인에서, 아웃라인에서 연결되는 느낌은 굉장히 가벼운 선을 추구합니다. 그냥 그게 좀 예뻐 보여요. 이건 개인적인 성향입니다. 근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호리존탈 느낌에서 이렇게 저같이 한번 잘라보려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이게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90도 느낌이 아닌 한 45도 느낌에서 무게감을 쌓으시면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앵글 자체를 꼭 저처럼 동일하게 해야지만 이 커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는 90도 느낌. 그대로 가이드라인 체크하시면서 보통 90도로 라인을 올라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호리존탈 섹션을 할 때는 전반적인 큰 틀에 섹션은 타지만 좀 부분적으로 했을 때 핀셋 처리를 잘안 하고 치는 게좀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빗과 제 패널을 좀 믿고 좀 하는 편입니다. 중간 라인 이상까지는 90도 느낌으로 가주세요. 그 대신 저같이 자르실 때, 저같이 이렇게 하실 때는 가이드를 꼭 체크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하십니다. 이 부분부터는 다이거널 느낌으로 살짝 패널을 변형해 주세요. 그 대신 변형을 하시되, 예를 들면 몸 위치가 중간보다는 좀 사이드감으로 와서 자르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약간 패널 자체는 이렇게 그냥 몸의 위치는 약간 더 옆쪽으로 왔다 느낌으로 자르고 있는데, 지금 약간 옆쪽에서 자른다고 해서 판넬이 이렇게 막 꺾인 건 아니잖아요. 이 패널 자체가 확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약간 스퀘어성으로 가다가 이선 상태에서 바로 틀어주세요. 손의 패널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패널 자체는 인 아웃이 항상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위치가 조금 바뀌거나 패널이 약간 아웃 지점이 빠지게 되면 좀 길어진다, 짧아진다,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건 꼭 주의하시면서 커트하시는 게 중요하십니다.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체크. 이제 패널을 약간 얼굴 쪽으로 좀더 간다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그대로. 지금 여기에서도 다이아고널의 느낌이 점차 이렇게 약간 90도로 변형된다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더 패널을 변형해서 커트할게요. 거의 이제 90도 가까이 왔죠? 이어라인까지에서는 거의 90도 패널로 왔습니다. 사이드 이어까지 왔는데, 보통 패널을 이렇게 변형해서 왔습니다. 거의 이제 90도에서 이 라인에서 디렉션 하겠습니다. 한 지점으로. 꼭 이어 라인으로 디렉션 해주세요.
가이드 체크하시고 한 지점으로 모두 다 한 지점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한 지점으로 잘라주시게 되면 가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가 좀 이렇게 길어진다 느낌 보통 보게 되면 패널을 떠보시면 한 지점에서 이렇게 길어진다는 형태가 생깁니다. 굳이 이렇게 다듬지 않고 이렇게 안 다듬는 거예요. 그냥 라인만 그리고 이제 사이드로 옵니다. 오늘 사이드에서 굉장히 이쪽 느낌 약간 이마 쪽에 붙어 있는 느낌이 이렇게 좀 붙은다 느낌으로 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부위를 지금 이 정도 부위를 굉장히 좀 이렇게 질감적인 느낌으로 굉장히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그 대신 그 대신 주의사항이 있겠죠. 뭐든지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든지 다 이렇게 하면 된다 예쁘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마 햄라인 선 좀 이렇게 얇게 잡는 분들 숏커트 할 때 그런 분들만 조금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저 가발도 이 정도만 잘랐는데도 되게 뜨잖아요. 고객님 머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꼭 체크하시고 밸런스 맞춰주세요. 저는 어차피 이마 이렇게 붙인다 느낌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들이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대략적으로 좀 짧게 위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이제 사이드를 자를 건데 사이드를 자를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발 정말 숏 단발이다 생각하고 패널 자체는 90도라 하면 살짝 이렇게 앞쪽이 아웃쪽이 살짝만 내려갈 정도 한 10도가량 내려갈 정도로 해서 이 각도로 해서 0도라고 하면 0도 한 10도, 15도, 20도 보통 45도까지 절대 안 올린다 느낌으로 굉장히 얇게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가이드라인 잡으시고 0도 한 요정도 조금 더 짧게요. 뒤쪽 라인이니까 0도 느낌 요정도 그 다음 섹션 앞쪽은 살짝 내려올 수 있게 앞쪽은 굳이 층을 안 내도 돼요. 앞쪽 라인 갈 때는 거의 0도까지 잡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패널 조금 더 한 대체적으로 한 25도 앞쪽으로 가면서 다운 다시 대략적인 35도 가량 다운 다운 다시 뒤쪽 라인 자를 때 40도? 40도? 대략 제가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는 한 4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도 기준으로 다운 다운, 다운. 사이드에 있는 가이드에 맞춰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거든요. 아침에 나와서 시간 관계상 반만 자르겠습니다. 너무 대충대충 자른 거 아니야? 이러다 혼나. 이제 라인 그대로 이렇게 사선으로 쭉 빼주세요. 이제 가이드 라인 그대로 그 각도 그대로 보통 제일 처음에 0도로 시작했잖아요. 굳이 0도까지는 안 잡으셔도 되고요. 한 느낌 내가 한 요 정도 올려도 되겠다 하는 느낌에서 그 대신 사이드에 있는 가이드를 이 가이드를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연결했을 때 연결하는 부분이 어디가 쑥 길어지거나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가이드 꼭 체크하시고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그냥 좀 내추럴하게 한 45도가량 대략적으로 들어서 라운드를 줍니다. 이렇게 라운드적인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중간까지만 자르겠습니다. 이런 느낌. 조금 더 패널을 올리셔도 돼요. 빈라인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인 90도까지 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탑에서는요. 이제 약간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섹셔닝을 좀 불린다 느낌으로 불린다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이제 이동한다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첫 판넬은 제가 이렇게 손으로만 이동했는데 이제는 몸 자체를 이동하면서 자르겠습니다. 거의 한 75도, 80도가량 올라갔죠? 조금 더 올려도 됩니다.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갔죠? 거의 90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꼭 체크하실 때 가이드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이제 웨이트 라인을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웨이트 라인. 이제 손으로 잡고 쑥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웨이트 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이렇게 옆에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웨이트 라인이 형성이 됐고 이제 앞머리. 앞머리는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앞머리 뱅은 좀 약간 빅뱅이에요. 좀 큰 뱅. 그래서 조금 이거는 요즘에는 스트로크나 커튼 뱅이나 해서 머리 얼굴 라인을 이렇게 전체적인 다 가리는 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행은 무조건 돌고 돕니다. 약간 이제 좀 빅뱅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좀 시원해 보이게 해주면서 좀 재밌는 느낌이 있는데 약간 느낌이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잘 자르면 되게 간지인데 못 자르면 느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얼굴형 보시고 커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조금 이런 스타일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들, 소화하시는 분들한테 권해드리죠. 좀 조금 짧다 느낌으로 눈썹 위까지, 눈 위까지 정도? 그리고 아예 일자로 자를게요. 여기까지 앞으로 자르는 느낌에서 다 0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라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자르셨다면 이제 드라이로 말린 다음에 질감적인 느낌 한번 해보겠습니다.